힌트 넣었어? 안 넣었어요. 여기 있어요. 넣는 것까지 하려고? 넣는 것도 들어와야죠. 아, 그래.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아니, 시즌 보여줘야지. 자. 알았어, 보여줘. 아, 우리 시즌 디자인 XX 같아서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PH입니다. 루시퍼입니다. 시원입니다. 네, 이 시원님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천상수배. 예, 네, 그러니까 시원님이 이제 얼굴을 잘 보여주신 걸 싫어해가지고. 아니, 빚쟁이에요. 네, 이제부터 오늘 리뷰할 렉처는 딜루전이라는 렉처입니다. SOM에서 나오는 렉처예요. 우리 그룹이죠. 지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소개해? 네, 저희 그룹에서 나온 렉처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되고 자기가 리뷰한 거 처음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촬영 몇 번 했죠? 3번. 7번. 한 7번 한 거 같아요, 7번. 7번인데 8월부터 찍었잖아요. 8월부터 찍어가지고 8월달에 먼저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장면은 DVD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마도 거의 익스플레이션 빼고. 아니, 티저에 들어갔지. 티저에 들어갔죠. 네, 티저는 이제 8월달에 찍은 게 들어갔고 티저는 반팔인데 티저는 반팔인데 익스플레이션은 긴팔이야. 일단 딜루전인 렉처가 이렇게 아주 심플한 검정색 바탕화면이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DVD를 구매하시면 에이스. 네, 에이스. 이건 인쇄업체 실수인 내 잘못 아님. 예, 이게 잠시만요. 어디 있는 거지? 이 DVD를 구매하신 다음에 딜루전 할 때 O 위에 잘 O 이렇게 형광등에 비치고 딱 보시면 A 스페이드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왜 잘 안 보이는 거죠? 인쇄인가요? 이거 인쇄 레벨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안 올려주고 그냥 인쇄를 될 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팔리면 다시 찍게 되면은 아 이거 레벨을 올려서 제 인쇄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 제 자켓 다 바꾸면 안 돼요? 얘 너무 거지 같은데? 본인이 만든 본인 사인 들어간 거보다 훨씬 예뻐. 내 사인 어때가지고? 왜? 내 사인 엄청 이뻐요. 내 사인 누가? 아니 내 사인 봐봐. 내 사인 유니크하지 않아요? 병신 같아. 사인보드 이제 네오매직이랑 골드매직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렉처 그러니까 총 판매가 세 군데예요. 렉처노트, 골드매직, 네오매직인데 솔직히 저도 사인 받은 거 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니 사인. 아니 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반전입니다. 하얀색 CD가 있어요. 하고 싶어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왜 그렇게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CD 업체가 네 소량 우리가 이게 CD 업체에 검은색 잉크가 떨어졌대요. 표지에 검은색을 다 쓰더라. 주문을 많이 하지 않은 이상은 검은색으로 CD를 안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네, 하얀색. 아니 근데 예. 굉장히 많은 양을 인쇄해도 생각보다 검은색 돼요. 그걸 말하면 어떡해. DVD가 있고요. 저희 DVD는 샤노아리의 3곱하기 3과 다르게 벌바팀? 덜. 네, 벌바팀 DVD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신에 이게 LED 코팅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응? 반짝거리. 아. 그리고 방수예요. 방수요? 네, 저희 CD는 방수가 돼요. 아마도 삼각하기 사는 방수가 안 될 거예요. 안 돼. 대체 최초의 국내 최초 CD 중에 돌아가겠지? 이게 저희 트레이너 처음 본 사람들이 여기가 랩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딴딴 솜 프레젠트 선물 솜 선물 접니다. 왜 여기서 멈추는 거야? 네, 소프트죠, 소프트. 아이고, 시온님이시네요. 나당. 소프트. 찬성대. 발키리. 이거 내가 찍은 거죠, 이거는? 당신이 찍었어. 아니야, 잘 찍었어. 너무 가까워.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간 세 개 나눠지면서 총 4개 체인지와 7개의 루틴을 알려줘요. 크레딧 먼저 봐요. 크레딧이요? 네. 예, 봅시다. 프로듀스 바이 SOM. 뭐일까? 몰라요? 보이는 거 아니죠? 엑스큐티브 프로듀서? S시온. 엑스큐티브? 디렉티드 앤 샷 바이 루시퍼. 에디티드 바이 루시퍼. 루사이퍼. 루사이퍼. PH. 한, 비, 이, 라. 라임 혜연이 왜 없는 거죠? 라임 혜연이요? 네. 저한테 영감을 줬거든요. 진짜로? 예. 무슨 영감을?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라임과 혜인이 영상 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무슨 영감을? 예? 무슨 영감? 그다음에 쉿. 아 이거 홈페이지 설명해 줘야 돼. 이거. 아, 그렇죠. 여기 접속하시면 까만 화면만 나오는데 휠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휠을 좀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마크 나오고 또 그 위로 올려가지고 마우스로 아무 곳이나 막 연타를 해보면 한 페이지가 나와요. 관련 카페가 나오죠. 관련 카페 나옵니다. 우리와 직접 컨택할 수 있죠. 발키리 먼저 보죠. 발키리. 그래요. 어차피 연출도 안 나올 텐데. 내가 찍은 거야. 자랑이다 이게 그냥. 조커는 중간에 땡기. 전혀 당위성이 없지. 그렇지. 왜 조커를 중간에 넣을까? 도대체 당위성을 왜 이렇게 따지는 거지? 요즘 유행이에요.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요? 예. 네. 조커 잘생겼네. 3 다이아몬드 바뀌었네요. 오른카드로. 뒷면은 갖고 앞면만 바뀌었어. 다이아몬드 슉 쳐주면 체인이 다시 되는 거예요. 뒷면도 갖고. 신기하다. 북. 끝. 잘 맞습니다. 끝. 백가죠, 백. 스크래치, 스크래치. 오. 신기함. 오. 신기함. 드럼, 드럼, 베이스, 베이스 드럼. 드럼 앤 베이스. 보통 바지가 너무 싫어. 이 바지 어때서요? 싫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긴바지인지 응? 반바지인지. 반바지잖아. 아, 렉시 반바지 입고 찍으면 안 돼요? 응. 축구인 네. 사람 많잖아요, 그치? 팩브라더스에서 막 목욕하고 있는 찍잖아요. 아, 큰 아저씨들. 사우나. 사우나가. 손질 나와. 그러니까. 뭐, 프리한 거잖아요, 우리. 우리 나중에 사우나가 찍자. 어? 사우나 가가지고. 진심? 사우나 가가지고 옷 다 벗고 찍자고요? 아니, 가려야지, 그래도. 모자이크 처리. 찜질복 입으면 되지, 찜질복. 아, 찜질복 입고 찍자고? 한국 기타. 뭐? 한국 기타. 그 아이스 막 이렇게 냉탕이야, 냉탕. 냉탕. 막 얼음이 얼음인데. 남극에서 잘, 남극에서 잘. 찜질방? 원래 총 4개인데. 한 개는 DVD를 사시면 어딘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어딘가쯤에 알아서 찾아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괜히 샵에다 물어보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네, 샵에다가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샵에다가 이 체인지 하기도 어디 있어요? 물어보지 마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그렇죠? 쉬우나? 난 10분 걸렸는데. 이제 그 체인지는 프라임 체인지라는 건데 거기에 뭐 비주얼한 체인지 하나랑 또 루틴 한 개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손의 그림 찾기 하는 느낌으로. 네, 아무거나 막 눌러보세요. 네, 해보시면 됩니다. 네. 네. 실용성. 예, 실용성. 실용성이 어떤 거 같아요, DVD는? 실용성이라고 하면은. 예. 상호파괴 3이죠. 뭐야, 이거. 뭔 소리죠? 원래 실용성이 좋으려면은. 예. 체인지가 쉬워야. 그렇네. 맞네. 체인지가 쉬워야지만 이게 실용성이 좋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실수할 확률을 제일 줄여야지만 좋은 거지. 근데 우리 체인지는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이 체인지 배울 때 느낌이. 덕체인지 처음 배운 느낌이랑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저 덕체인지 못하거든요. 나 못하는데? 나도. 덕체인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발키리 좀 보여주시죠. 저 발키리 할 줄 알아요. 고! 와! 신기하다. 예. 실제 발키리 두 장으로 하는 거였어요? 아, 한 장으로 하는 거, 한 장으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지. 세 장으로 하는 거지, 세 장으로. 진짜. 트리플 발키리. 트리플 발키리. 밖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욕. 오. 발키 체인지는 총 몇 장으로 하는 체인지예요? 이만큼. 이 정도. 아, 이 정도. 정도. 이거 한 장임. 한 장이. 진짜 한 장이었다. 안 깨지 뭐. 나를 망했네. 이거 안 돼. 소프트도 보여드릴게요. 안 보일 텐데. 아, 보일 것 같은데. 그런가? 네. 보인다. 보일 거라 믿어. 네, 잘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백소프트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시 체인지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치면 다시 체인지. 우와. 예. 네, 트리플 스텝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만큼 올려? 네. 아니요, 지금 보여 여기. 이렇게 안 보이면 또 얼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못하잖아. 가슴 쪽밖에 안 보일 테니까. 지금 연구에 가까이 좀 가슴밖에 안 보여. 지금 여기 돌면은 가슴. 네, 돌면 가슴밖에 안 보여 지금. 보이잖아. 그럼 저희 둘이 같이 하죠. 그러지 뭐. 체인지가 안 돼. 잠깐만, 내가 내 얼굴을 가리면서 하면 되잖아. 어차피 편집할 거잖아요. 예. 가까이 가면 쥐약이 돼? 지금 가까이 가서 하면서요. 그 다음에 자르면 되잖아. 아니, 들고 카메라 막아버리세요, 여기다. 이렇게? 아, 앞에, 아니 그냥 앞에 가다 대가지고 막아버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뭐야?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네. 됐어? 그럼 눈을 막은 다음에 이제. 네, 이거의 결정적인 약점은 예.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관객들이
바뀐지 안 바뀐지 모를 수 있다는 거. 아 맞아요 맞아. 트리플 스냅은 0. 몇 초죠? 지난번에 시험할 때 제일 빠를 때가 0.7초에 다 바뀌었어요. 각도 제한이 얼마나 있는데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각도 제한이 이분 몇 명일까요? Only one. You still my only one. 그거는 개발할 때 당시에도 스테이지에서 하라고 개발한 거지. 아 그러니까 스테이지 마비사들을 100명이네. 100명. 그러네. 100명. 애초에 예. 카드맨이 하는 후배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그거예요. 발키리 어디다 만든 거예요 그럼? 플루어 나가요. 그럼 발키리는 플루어다? 예, 한번 진작 보여주시죠. 오. 방금 만든 거. 아, 방금 만든 거. 맥천이신 건가요? 어, 네. 어, 발키리 각도가 얼마큼 돼요? 발키리는 몇 명 앞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아. 장님 여러 명 두고? 장님 한 200명만 두고 있어요. 나 바로 눈앞에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정관이랑 눈만 가리면 돼요. 아, 그렇죠. 정... 한 부분이야. 이소룡이냐? 한. 다들 발키리는 각도 제한이 네. 좀 극명, 반반. 아 그렇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내가 이렇게 틀면은 거의 존방이 돼. 스냅체인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스냅체인. 그렇죠. 아,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발키리는 스냅체인이랑 정말 비슷해요. 각도가 비슷해. 각도가 비슷해요. 근데 스냅체인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스냅체인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전 잘합니다. 실림의 체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실림 거에 어떤 체인지? 실림도 체인지 되게 많잖아요. 실림 어떤? 그러니까 뭐 실림 예를 들어서 실림의 많이 바뀌는 체인지. 실림 한국 사람이야? 많이 바뀌는 실림. 성인 신씨의 신씨. 아, 신님. 매운 씨. 매운 씨. 임씨가 아니야. 수풀림. 매운 수풀이 되거라. 팀원들 이렇습니다. 팀원들이 하나씩 다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 카드 긁지 마세요. 아 더러워. 그 이제 렉노트나 넥버직에서 판매되는 게시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질문 게시판 달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답변해드릴게요. 일반덱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반덱으로 가능한 거야. 일반덱입니다. 네. 예, 영상 1분 47초쯤에 나오는 카드 없애는 거? 그거다. 아. 트리플 스냅에서. 전부 다 알려줘, 전부 다. 이 DVD 나온 거 전부 다 알려줍니다. 내가 무대에서 그거 했을 때를 감안해갖고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준 거예요. 트리플 스냅 체인지를 무대에서 썼을 때 저렇게 쓰시면 완전히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가요? 안 떨어짐. 영구적인가? 계속 재입고 되나요? 영구적이지 않지. 왜요? 카드가 영구적이지 아니니까. 사람이 조금 영구적이지 않아. 영구적인 거는 이 기믹이 아니에요. 일반 덱이에요. 네, 세 번째. 렉처 난이도? 3번. 난이도는? 어떤가요? 난이도가 궁금하네요. 아까 말하지 않았나? 어려워. 네 번째, 컴퓨터. DVD 컴퓨터로 이런 컴퓨터 이 컴퓨터입니다. 일반 덱을 할 수 있고 난이도 방금 말했고 계속 후속작이요? 후속작 오늘 이미 얘기했고 아니죠. 후속작 얘기하는 게 지금 체인지에 대한 후속작이에요. 체인지 후속작이요? 체인지 우리 후속작을 안 물어보지. 우리가 나 계속 날 줄 모르겠어. 아 그런가? SOM 팀에 대한 후속작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두 개 말합시다. SOM 대한 팀에 대한 후속작 계속 쭉 나와요. 죽을 때까지. 체인지 후속작은 아이디어가 우리가 생각이 나면은 또 찍도록 합시다. 간단하네요. 네. 다음 질문. 6번이었나요 이제? 몰라. 그건 그래. 보면 지금 사장님이 정말 친절해. 맞아요. 모든 게시글에 항상 웃는 표시가 있어. PH님과 루시퍼 시온님 사인본 수령 얼마나 나왔나요? 답변이 엄청 길어. 네, 답변이 막 그 한 줄 질문에 답변이 다섯 줄 돼. 답변입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몇 개 친필 사인본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아 이렇게 써주실까요? 알아야 되거든요. 예. 자 우리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해보죠. 뭐예요? 저희가 힘든 게 맞는지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 여기다 저 전화해서 뭐 할까요? 골뱅이다 전화해가지고 뭐라죠? 안 받아 일요일이야. 아니 받아요 거기 이렇게. 아 지금 계실 거예요. 네? 일요일인가지. 딜리전 사인 없는 거 언제 물어봅시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아, 해봅시다. 지금 전화 번호 몰라요? 아 여보세요 혹시 그 딜리전 남아 있나요 수량? 네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딜리전 전부 다 사인된 건가요 혹시? 아, 그 사인 혹시 안 된 거 있나요? 사인 안 된 거 없고 사인 돼 있는데요? 아, 사인 돼 있는 거 좀 더러워서 싫은데 혹시 그 지워줄 수 있나요, 거기서? 지워지지 않은데, 이 펜이 예. 지워지는 펜이 아니라서 지금요? 아, 그거 혹시 사인 그럼
안 된 게 진짜 하나도 없나요? 그거 그 걔네 왜 사인했대요? 아 제가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 왜요? 뭐 그냥 그런 게 있으면 촬영하기가 더 좋죠. 걔네도 유명해요 혹시? 유명하죠. 네. 아 그 마이프사 누구예요 걔네들이? 그 슈어 루시퍼. 아 근데 그 티저는 신기한데. 아 그 PH 누구요? 네 지금 연락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세요? PH입니다. 예 날밤님 날밤님. 날밤님. 유명하지 않은데 유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날밤 지금 딜루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행히 감사합니다. 다행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아 형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이분 진짜 리뷰하기 최악의 사람이야 지금 진짜. 아니 리뷰 중이었어? 어 딜루전 리뷰를 마치고요. 마치고요. 아마도 다음 DVD는 언제 나오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매지션이 누가 되는지, 여기 있는 PH님이 될지 아니면은 우리 또 숨어있는 보덕인 블랙님이 뭐요? B님. B님. 예. B. 루시퍼님은 뭐 안 되실 거예요 혹시? 안 낼 거예요. 뭐죠? 내기 싫어요?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요. 플러러시 안 되세요? 플러러시? 플러리쉬 안 되세요? 생각이 없어요. 아 생각이 없어요. 마술을 그만 두시려고 합니다. 그냥 편집이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딜루전 우리 팀한테 참 렉처 같은 거 찍고 싶은 사람 있으면 네 우리 팀은 혹시 렉처를 찍고 싶은 분들이나 이제 렉처를 찍을 계획이신 분들 우리 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이디어 검토를 한 뒤에 이런 티저를 만들어 드릴 수 있죠. 네, 티저를 만들어 드린 다음에 카메라도 우리가 새로 샀죠? 저 네. 카메라죠, 바로. 네. 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건데 이 카메라는 좀 그게 화질 좋을 거예요. 아마. 비싸. 엄청 비쌉니다. 저 비싸. 네, 엄청은 아니지만 비싸요. 아, 비싸. 예, 네, 화질도 되게 좋고요. 이 카메라로 따로 찍어드리고 대신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네, 우리 팀에게 접속하시면 DVD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아이디어가 네. 네. 딜루전은 뭐 나는 외국 어디 뒤져봤을 때 딜루전하고 똑같은 체인지는 본 적 없어요. 네. 루시퍼님은요? 없음. 네. 적어도 전 없습니다. 네. 저는 신님과에서 본 것 같아요. 트리프체인지. 트리프체인지 신님과에서 본 것 같아요. 신님 거를 잘 보시면 예. 신님은 중간중간에 갭이 있어요. 체인지를 할 때. 제가 애초에 노린 거는 에이스가 4개가 있을 때 4가지의 문양을 예. 1초 안에 다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예. 별도의 손모양이 그러니까 동작이 크게 안 바뀌면서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파노라마처럼 체인지가 되는 거고 인식이 안 되는데 인식이 안 되는데 인식이 안 되는데 그냥 아니 그냥 티저에 보시면 4321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인식이 되실 거예요. 에이스는 모양이 다르니까 그것도 인식이 되게 하려고 여기다 설명을 써놨어요. 예. 근데 4321 같은 경우는 인식이 확실히 되실 거고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바뀌는 거니까 인식이 살짝 뭐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 안 나는 거죠. 뭔가 바뀐 건데 뭐가 쉬셔가지고 그 안에 3하고 2가 있는데 어떻게 나 안 보이는 진짜 안 보여 진짜. 아 그거 숫자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애초에는 색깔 같은 걸로 해야 되잖아. 아 예. 빨주노초. 빨주노초. 뭐 그런 식이죠. 매니플레이션 다 돼요? 뭐 그런 식이죠. 예. 여튼 이렇게 네. 이렇게 디루전 리뷰를 마치고요.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PH였고요. 그리고 루사이퍼. 루사이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시원입니다. 예, 시원입니다. 저는 PH였고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다음에 봐. Lecture? 다음 날 렉처 뭡니까? 다음 날 렉처요? 네. 아... 지금 멘탈 아니면은 저게 될 것 같던데요?